아, 여기 뭐. 한때는 확 죽었었는데 이제 만 살아났더라고요. 여기가. 오, 그래. 네. 근데 옛날에 여기 되게 조그만 네, 맞아, 맞아. 그런 집들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바뀌었네. 여기 보면요 골목 골목에 진짜 이쁘게 인테리어 잘 해놓은 디저트 집도 많고요. 오 여기 여기 네, 네, 아, 여기 타고 네. 저게 그러면 네. 지금. 사람들 줄 한쪽으로 서라고 네. 이렇게 막아놓은 거야? 그리고 또 들어가면 또 줄 서는 데가 있어요. 또 이렇게. 아~ 아니 요즘은 이런 인테리어들이 되게 요즘 그렇죠. 네. 엄청 세련됐어요. 굉장히 뭐 수준급에 깔끔하고 네. 뭐 그러네요. 돈 안 그러니까. 들인 인테리어. 네. 그리고 저는 딱 들어오는데 뭔가 약간 막 영어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아하, 다운 맞아요. 어. Hey, what's up, everybody? 오빠 선글라스도 오늘. 아, 옛날에 진짜 사실은 주방이요. 우리 형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그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항상 주방 차지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요 주방장님 이렇게 아, 옛날에는 다 그랬었어요. 가려져 있어요. 너무 옛날 아니에요? 항상 가리고 뭐 자기네 뭐 비법도 있고 아니면 또 주방에서 좀 편하게 계시려고 그래도 요즘 진짜 이렇게 오픈돼 있어가지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힘드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여유롭지가 않으세요. 엄청 바쁘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영기 씨가 들어오자마자 오빠 여기는 이 주방 계신 분들이 다 훈남이라고. 아~ 여기 뭐가 제일 유명해요? 여기는 아보카도 버거가 아보카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비주얼도 좋고요. 일단 그 과일듯? 네, 과일 아보카도 들어와? 네, 네. 오, 나는 무조건 그걸로 갈래.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가 아, 프렌치 프라이? 갈릭 소스. 아하. 네. 너무 맛있어요. 어, 벌써 침고요. 우리가 그러면 좀 베이직하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통이 돼서 일단 아보카도 많이 나간다니까. 아보카도 5개에다가 무조건 아보카도 먹어야 되죠? 그래. 예, 네, 알겠습니다. 너 이거 먹으려고 했지 이거? 아니, 더블, 저기, 더블 베이컨. 더블 더블. 아, 더블 더블. 사이드도 잘릭 버튼 유명하다고. 저는 옛날에 햄버거 하면은 저희 때 이제 약간 샌드위치 햄버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고급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야 이거 있잖아 이거 고기 이거 저기 닭다리 같은 거 갈아가지고 한 거야. 맞아 맞아. 뭐 이런 할 수가 없대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많았고 그 당시에는 빵에다 패티에 어떤 데 뭐 케첩 마요네즈도 없어 같은데 딸기떡 같은 거 쓱 해가지고 양배추 몇 개 해가지고 그런 기억들만 네, 있어요 저는 한 솔직한 얘기 나는 그 맛이 있어요 근데 맛있어 가끔 먹으면 맛있어 아니 나는 내가 80년대 초에 그때 전 태어났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막 프랜차이즈 이런 막 패스트푸드점들이 막 생겨날 때인데 그때 내가 본사에 아. 메이드 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스케줄도 짜고 햄버거 문화로도 또 저희가 있네. 역사에 좀 뭐 한 발 잘못했네. 아니 나는 내가 직접 패티를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패티 안에 소고기, 돼지고기 다 갈아서 그다음에 빵가루, 뭐 양파가루 좋은 재료들만 해서 했기 때문에 햄버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요. 아, 그 당시에 그럼 먹었던 가격 얼마예요? 몇 년도 그때 한 80년대 초반 8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 한 500원 500원 아닌 것 같은데 형님 500원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 아니 500원 저... 이랬을 것 같아요 450원에서 높아지면 제일 높을 때 650원이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 프랜차이저 가면요, 그 장난감 같이 주잖아요. 아~ 그 장난감 모으려고 어떻게든 그 세트 메뉴를 먹었어요. M세대구나, M세대. 네, 정말, 네. 정말 최근 일이구나. 네, M세대, 네, K세대. 그래서 그거 이렇게 시리즈를 이렇게 모으고 막 이랬어요. 그 재미에. 대자본이 들어오면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토속적으로 시작했던 이 햄버거집들이 아~ 사실은 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장난감 품질은 그때 M이 낫잖아요. 아, 그럼요. 이렇게 띵 돌면 애가 이렇게 움직여.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사장님은 그 햄버거를 뭐 이렇게 어디 뭐 셰프 출신이세요? 아니면 우리 짐작하건데 아 뭐 뉴욕에서 내가 유학할 때 햄버거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내가 뭐 뭐 이랬다든지 뭐 어떤 저희 그냥 미국에서 많이 먹어봐가지고 아 그냥... 원래 햄버거 쪽은 전혀 관련이 없었는데 전혀 저 경제학이랑 통계학 배우고 아 와 아, 그러니까 많이 아~ 먹어본 자가 그럼 맞아요. 못당해 아 그러셨구나 저는 사실 햄버거는 좀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헤비해야 된다고 봐요. 네, 건강보다. 예, 맛이 그냥 묵직하게 빡 들어와야지. 확 들어와야지. 햄버거에 대한 철학이 있네. 아, 저는 확실해요. 확실해요, 정말.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양상추. 아. 그러니까 이 씹는 맛이 중요하고. 좀 자극적이고 좀 매콤한 그 버거를 좋아해가지고. 매콤한? 네, 매콤한. 매콤한. 아, 네. 파이어. 네. 사람으로만 봤을 때는 잃어버린 10년이다. 왜냐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뭘 많이 먹으러 다니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언니 기사식당. 그냥 저는 햄버거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어. 아, 와, 나왔어. 자, 우리 사장님의 인생을 바꾼 그런 음식 아니겠습니까? 경제학도에서, 야.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딱 요 버거를 봤을 때 쓱 보니까 요거 아보카도. 네, 아보카도가 원래 이렇게 빼꼼 나와 있어야 돼요. 꽂혀 있고. 꽂혀줘야죠. 깨도 많이 또 뿌려져 있고. 비주얼은 좋은데요? 이 전체를 한 입에 물었을 때 이 햄버거 전체적인 맛이 오는데. 네, 맞아요. 이 집은 딱 그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나왔네. 아, 그럼 일단 한 입을 저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어디 이게 어우 야. 와. 근데 이거 어우 야.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양상추. 그러니까 이 씹는 맛이 중요하고. 근데 이거 어우 야. 와. 벌써 감아 잡는 게 이렇게 벌려져 있는 걸 쑥 해가지고 어우 야. 진짜 잘 씹는다. 괜찮으시죠? 입맛이구나. 네. 어? 얼굴에 나오실 거거든요. 전혀 자극이 없고 네. 일단 부드럽다가 좀 네, 세요. 예, 뭐 어때요? 개인적으로 한 입 먹었을 때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아삭이 좀 부족해. 아삭이지. 다음에 부드러움이 올라와야 되는데 식감으로는 아삭이 약간 근데 여기는 내가 양파를 덜 물었네. 아, 1년에 양파 밀렸네. 이렇게 아쉬워하시네. 한 입엔 그 맛이 떨어졌더니 양파를 못 빼었네. 자, 내가 보니까 이제 그 아삭하면은 양상추가 좀 들어가던 거 여기 양상추는 내가 보니까는 없어요. 없는 네. 그 아보카도라서 이게 이제 약간 부드러운 쪽으로. 그러니까 아삭이 약간 좀 맛은 햄버거에서 그동안 못 느낀 맛이 있어. 맞아요. 햄버거는 일단은 그 토마토 자체도 있지만 또 머스타드랑 토마토 소스를 같이 하면서 그 소스 맛이 굉장히 강렬한데 여기는 그 소스 맛을 엿게 죽이고 아보카도 맛으로 전체 맛을 이렇게 싹 감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 확 와. 그러니까 웰빙적이고 고급스럽다. 부드럽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해서 일단 그리고 스테이 해주시고. 일단 스테이 해주시고. 먹으면 안 됩니다. 아니, 안 됩니다. 안 돼. 스테이 해주시고. 태우가 또 햄버거에 대한 어떤 욕망, 열정. 욕망.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일단 태우 갑니다. 네. 아,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예. 고수. 요리 저는 햄버거는 아, 눌러 먹는군요. 그리고 한 입 가득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누르다가 네. 이게 뭐 육즙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그럼 나온 대로 먹어야 돼, 흘린 대로. 나온 대로 잘 안 흘려. 아, 그래요? 내공이 있어서 흘리지 않는 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이렇게 좀 눌러 먹는다. 네. 그래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어우 이게 우와! 어우 이게 우와! 어우 이게 우와! 햄버거 많이 먹은 사람들이 이게 밀어놓는 게 있네. 와, 저게 진짜 맛있겠네. 아, 소름 돋았어요 지금. 근데 저는 생각보다 아보카도가 식감 이외에 존재감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이 밸런스. 아, 그래요? 맛으로는. 그럼 밸런스에서 뭐가 좀 두드러져요? 고기죠. 아, 고기요? 네. 이 햄버거에 주는 이제 패티랑 베이컨. 네. 그래서 좀 고기의 맛이 좀 많이 살아나는? 네. 고기도 좀 다른 패티보다는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자, 우리 영지. 영지는 내가 보니까 아까부터 활동 막 걸고 있더라. 머리도 이렇게 좀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네. 지금 막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패닉이지 지금. 네. 어? 네. 제가 봤을 때는 선배님하고 제 얘기 하나도 안 들었을 거예요. 새로운 걸 먹고 싶어하는 게 사람 욕심이잖아요. 물론 예전 70년대 공간에서 그런 거 80년대에 거쳐가지고 다 냄새가 너무 괴로우신가 봐요. 어, 냄새 진짜 좋네. 어. 집중했죠? 네. 아, 어떤 소리가 나올지. 아, 역시 입이 크네. 잘 드시네. 오, 이 친구도 커. 아, 역시 입이 크네. 잘 드시네. 오, 이 친구도 커. 그리고 이 맛있는 거 먹는 사람들 이런 거 두려워하진 않아요. 뭐 또 만든 상관 안 해요. 닦으면 되죠. 닦으면 되죠. 오늘은 춤까지 추는 거야? 어때? 돌머리 소리. 아, 영지, 그 기다렸다 먹는 게 맛있어요? 그냥 돌아서 먹는 게 맛있어요? 맛있는 건 둘 다 똑같은 거 같아요. 그래요? 영지, 예. 확실히 아보카도의 맛보다는 식감이 확실히 잡아주는 것 같고 패티가 너무 맛있네요. 패티 너무 맛있네. 따로 밥에다 비벼 먹고 싶을 정도로. 아, 패티도요? 고기에는 밥이니까. 국해서, 국해서. 그리고 이 소스도 어떻게 보면 자극적일 수 있는 소스인데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게 잡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빨리 하나 해주고 싶네요. 네네. 말씀하신 모르죠. 셰프님 이제 전문가니까 이제 저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동안 십몇 년을 잃어버린 10년을 어떤 그 한 인간으로서 네. 뭐 방송인으로서는 너무 좋았습니다만 인간으로서 잃어버린 10년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40대 가장들이 아이 뭐 햄버거 다 그렇지 아마 저 같은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런 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자 한번 제가 먹어보자. 어유 그래서 한입이죠. 저기 무치고 드신 거 처음 봐요. 맛있죠. 아니 제대로 비워 먹었어. 야, 근데 이렇게 제대로 비웠어. 아, 내가 먹어보니. 맛있네. 그쵸. 맛있네. 그쵸.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이게 사실 아보카도가 이제 굉장히 비싼 재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사실 이렇게 음식 맛이 재료 보는 맛이 이렇게 두드러진 그런 맛이 아닌데 패티가 너무 강하면 이게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보니까 패티가 아보카도랑 맛이 어울리는 만큼 고기 향이 있어. 그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밸런스를 아주 잘 맞추셨고 진짜 부드럽네. 부드럽고 그리고 이게 먹고 난 다음에 마치 백숙을 먹은 것 같이. 근데 담배. 맞아. 자극하지, 자극적이지가 않잖아. 먹고 난 다음에 물 엄청 맥히고 그러는데 아주 담백하네. 네. 진짜로 그러네. 단맛 맛이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야. 맞아. 그러네. 그리고 이게 음식이 입에 넣고 씹으면 양옆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은 패티에 짠 게 확 올라와요. 근데 양옆에 있는 아보카도가 싹 중화시켜줄 거야. 뭘 이렇게 맛있게 설명하세요? 아니 진짜로 백숙을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게 한 입 먹고 기다리는 게 더 짜증나. 너무 싫어요. 우리 셰프님. 너무 싫어요. 셰프님. 예, 저도 한 입 먹겠습니다. 입이 작으시네요. 신중해. 아, 쓰고 이제 살펴보네요. 이게요. 사실 크게 얘기할 게 없어요. 얘는 한입용 음식이 아니라 하나를 다 먹어야 되는 음식인 것 같아요. 이 한입에서는 크게 얘기할 게 없어요. 정말. 이 한입을 먹고 이 한입의 역할은 그 다음 입들을 부르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향후 음식이 끌어들이는 건데 아보카도는 식감을 주지만은 뭐 사람에 따라서 맛이나 향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위에 후추를 이제 집중적으로 뿌리셔가지고 굉장히 향 왜요? 후추를 뿌렸어요? 후추매니아죠. 후추 덕에 향이 더 살아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다리는 것도 약간 식문화의 문화에 맞아. 그래서
기다리면서 인증샷 찍고 SNS로 맞아, 맞아. 실시간으로 나 이거 오늘 먹으러 왔어. 맞아, 맞아. 이런 것들이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식사 시간에 한 파트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맛까지 이제는 포함이 돼 있어. 기다리는 맛. 아 맛있네. 응? 맛있어요. 여기 근데 기본적으로 후추를 좀 많이 쓰시네요.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으면서 아 우리 브라 씨가 이걸 너무 맛있어 하겠구나. 사실 있잖아요. 이 맛있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사랑하다는 말도 표현할 게 딸 게 없어요. 사랑하다, 사랑해야지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어떻게 하잖아.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거야. 어? 근데 그 맛있는 게 진짜 진정성인데 진짜 진짜 맛있네. 맛있네. 응? 근데 맛있네. 아, 맛있네, 맛있네.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장님, 이거 햄버거를 왜 세우세요? 일반적으로는 눕혀서 나오잖아요. 왜 세우세요? 너무 불편해 보여서 제가 이제 네. 사진도 좀 이왕이면 다양한 각도에서 예쁘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워서 나와서 너무너무 예쁜데 의도하지 않으신 한 가지 요소가 추가가 되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뭐요? 햄버거를 세워놓잖아요. 소스하고 육즙이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죠. 밑으로 가잖아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은 양이 찰수록 간이 세지거든요. 와. 이게 배가 부르면은 미각이 둔해져가지고 균일한 맛을 못 느껴요. 갈수록 그래서 배가 부르면 맛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먹다 보니까 마지막 한 입이 간이 제일 센 거죠. 그래서 꾸준히 먹을 수 있었어요. 끝까지 네. 맛있다. 네, 요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의도하신 건가요? 아니라고 하시니까. 네.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여쭤본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도움도 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랑 차원이 다르네. 그러네, 그러네. 온라인 1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 컨셉적인 면이 너무 지금 젊은 세대라고 잘 맞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그 밑바닥에 맛있고 예쁘고 가성비 좋은 이 세 가지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맛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햄버거는 햄버거지 이거 좀 없어주셨어요? 햄버거는 햄버거예요. 햄버거는 햄버거인데 네. 옛날처럼 이렇게 부정적 인식은 아니고 맛의 어떤 그 출발을 삼아도 될 만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햄버거가 확실히 요리다라고 딱 할 수 있겠어. 디 수제버거의 아보카도 버거. 미식단의 만족도는? 인증 완료. 자 그럼 우리도 하나 공개를 먼저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살짝 봤는데 정말 잘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맛있는 메뉴예요. 뭐예요? 피자. 와! 일단 정시면 피자야. 피자죠. 피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거기 자 이제 그래 하나 봐봐봐. 네. 우리 영지 씨. 저희는. 뭐야? 나 되게 좋아해. 하나, 둘, 셋. 야! 근데 되게 좋아요. 하나, 둘, 셋. 야! 세다. 그렇죠. 나는 아니, 거기 아니야? 아, 난 내가 카레는 별로 안 좋아해.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집. 별로 안 좋네. 태호 형님. 음식에 궁합이 전혀 안 맞네. 아니.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지금. 자, 바꾸실래요? 안 봤는데 네. 바꾸실래요? 이거 바꾸고 싶은 사람 바꿔줄 수 있어. 진짜 괜찮아요. 근데 한번 선택권 줄게. 제 보기에는 아, 바꾸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공개를 안 했으니까. 저기 잠깐만요. 여기 정보 선배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세요? 그리고 우리 지금 아니 그걸 떠나서 우리 둘은 개인 시국에서 정말 우리 둘은 한 팀이잖아. 우리 둘은 한 팀이어서 평화모드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음식이 왜냐면 인기상으로 조금 성격이 비슷해서 합쳤기 때문에 이거는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아니 고통 아니야. 즐거움이야. 아, 그럼 즐거움으로 가세요. 후회할 걸. 아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 나는 영주 씨한테는 말을 이렇게 더듬으시다. 권하고 싶어. 권하고 싶어. 저는 카레 먹을게요. 자자. 공개해 주세요. 공개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샌드위치. 야, 세상에, 야, 세상에 누가 둘이 만나가지고 피자하고 샌드위치 먹니? 아, 그래? 자. 아니, 나는 저기 누군가는 후회할 것 같아, 메뉴 보고. 그죠? 응. 네.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가 우리는 다 에피타이저 개념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 네. 최초네요, 미식클럽?
우리 음식 세 가지 먹는 거. 어쨌든 네. 좋은 아이디어 같아. 같이 네. 합친 거는. 어디야? 이름이 뭐예요? 나는 샌드위치 집을 여기네요. 와. 우와. 오우, 샌드위치 집 왔네. 고급스러운 이탈리안 식당 같은데요? 아니 형님. 여기서 만나는 거야? 메뉴 바꾸려고 또 우리한테 또 이렇게 쓰는 저 그런 일 없어. 그래. 저희 찾았어요. 여기예요. 저희가 가게를 보여 드렸으니까 네. 지금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안 바꿔. 아니, 근데 어때요? 아니 이쪽이 제일 최상의 저기는 뭐냐면 전복밥을 먹고 피자를 먹겠다는 거야. 야, 그거는 뭐 세 살짜리도 다 하는 거지. 뭐 그거. 야, 그걸 우리 그냥 차라리 우리한테 사정을 해. 아니. 그럴 일 저죠. 오소경이 저 속이 부대께서 그러는데. 안보잖아 이러면 내가 뭐 확. 아니야. 뭐 이렇게 뭐 호세를 부리고. 이미 찬스는 지나갔습니다. 뭐, 와 그런 일 없어요. 이런 식의 태도는 안 돼요. 에피타이저로 샌드위치 먹고 메인 디시로 피자를 먹기로 했어요. 야, 이영자 누나도 이렇게는 안 먹어. 그럼 밀가루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지역민 맛집답게 가족 단위 식사를 오신 분들이 많네요. 잠깐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카메라 한번 해도 되겠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자리를 잡을까요? 예, 예 어디로 왔냐? 저희 어디? 아, 여기. 안녕. 아, 반갑습니다. 안녕. 네. 아, 반갑습니다. 맛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해도. 아니, 어떤 사이신 거죠? 네? 이렇게 어때요? 아, 저 어머니랑 어머니. 엄마, 아들. 아, 이모니 진짜 효자네. 아, 보통 이렇게 이모. 네? 아, 사진. 아니, 조카 밥 사주는데 샌드위치 집을 오신 건 왜? 좋아해서. 여기 뭐가 맛있나요? 그건 뭔데? 아, 로제 맛있다. 사실 우리는 샌드위치 때문에 왔는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로제 파스타. 다 먹어보죠. 여기 딱 보니까 히트 써있네, 히트. 그러니까 나뿐 만이 아니라 요즘 아보카도를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태우 씨 괜찮겠어? 전 좋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에 저 로제 파스타 하나. 파스타 쪽에서 보면 꽃게 로제 파스타. 꽃게 로제. 네. 저희가 오늘 샌드위치 먹고 파스타 먹고 피자 먹으면 와 났어요? 우와. 와. 야 이거는 이게 비주얼이 이거 봐도 카메라 때문에 와. 이걸 안 마실 수가 없겠다. 우. 너무 잘했다. 와, 샌드위치 바꿨으면 후회할 뻔했네. 이거는 지금 그냥 통 아보카도를 잘라가지고. 잘라서 넣고. 이거는 이제 으깨가지고. 으깨갖고 소스로 만들었고. 네. 진짜 너무, 와, 여기 오길 너무 잘했네. 이렇게 반 자를게요. 손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지금 노른자 흘러내리는 거 봐.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돌고래 나오시는데 오늘? 뭐, 내가 지금까지 샌드위치를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 네. 그런데
지금까지 먹어본 샌드위치 중에 최고. 아, 그 정도요? 어.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야. 와. 달라요? 매력이? 너무 달라. 얘는 소스가 자극적으로 확 튀었잖아. 네. 그 자극적으로 튄 거를 여기 와서는 상큼하게 다시 싹 정리시켜. 야, 이것도 개 모양 맞아, 그대로. 파스타를, 어. 이거, 아. 너무 행복하지 않아? 네, 행복해요. 이거 촬영이 아니라 면 소스 게살의 향 이 네. 어우러져서 아 굳혀 있어 굳혀 있어 우리 이거 바꿔줘 갖고 방송 보고 쓰면 정말 배 아파 죽을 뻔했네. 잘 드시는지 몰랐어요. 너무 깨끗이 먹어가지고. 아, 야, 이렇게 해서. 야, 우리가. 저희가 샌드위치. 자, 클리어를. 에. 오, 양계장 집 아들. 오, 여기 집들이. 내가 지금 가야 될 집이 여기인 것 같은데? 어, 여기 것 같은데 내가 가야 될 집이. 아. 뭔데? 오 여기도 되게 집이 이 지금 집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밖에서 보기에도 꼭 그 옛날 좀 되게 좀 오래된 사진관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안녕. 아 형님들 여기? 어? 할 씨도? 네 여기. 어. 우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우리 셋이나 이리 온 거야? 다행이다. 야, 오늘 잘 뽑았네. 내가 주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 되게 자주 와요. 어, 우리 서울대생들? 네. 어, 무슨 과야? 두 분 여기 학생들? 무슨 과야, 무슨 과? 저는 프로과학과. 어머. 저는 경영학과. 아, 그래요? 어우, 잘 만났네, 아주 둘이. 아, 두 분이 친구? 연인? 아, 네. 사귀는 사이. 아, 그래요. 아, 결혼을 염두에 둔 아니면 그냥. 형님, 이제 21살, 22살인데 무슨. 아니, 나는 이 나이 때 사귀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18년 살다가도 이혼하는 판이야. 아니, 이보세요. 나는 이 나이 때 사귀어서 지금도 살고 있고. 살다가도 이혼하는 판인데 그냥 형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둘이 잘 만나. 이 메뉴가 뭐 맛있어요? 그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아, 스키야키. 제일 유명한. 아, 스키야키가 제일 유명하고. 스키야키 덮밥. 여기 전골로. 아, 스키야키, 스키야키. 아, 전골로. 사장님, 저희 저 주문 좀 할게요. 아, 네. 어, 저는 뭐, 저 뭐를 먹여주시고 싶으세요? 여기에 유명한. 아니, 여기에 그래도. 추천, 추천. 시그니처가. 스키야키를 원래 보통 많이 드시는데. 형님, 스키야키 먹어, 그럼 형님. 그럴게요. 나는 근데 옛날부터 이게 먹고 싶었어요. 그 여기 일본식 샌드위치 있죠. 아, 같이 샌드위치. 그거 나 진짜 먹고 싶은데 한국에서 이거를 많이 봤는데 처음 먹는 건데. 아 그래요? 근데 샌드위치 참 좋아. 네. 어, 나 이거 이거 먹어. 나 이거 먹어. 맛있기가 되게 어렵고. 어, 나 이 같이 샌드 먹어. 예. 아, 나 그 저 샌드를 기대합니다. 샌드요? 나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아 진짜요? 되게 부담스럽네. 아니야 뭐. 그냥 편안하게 아니, 먹어야 되는데. 부담 느끼려는 건 아니에요. 샌드위치가 맛있어 봤잖아. 나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음식이 맛있어 봤자지 뭐. 맛있겠네. 네.
여기 뭐 드시러 오셨어요? 저희보다 좀 늦게 오셨는데 저희가 먼저 시킬 자격이 있는데. 아니요, 저희 지금 이미 시켰는데. 뭐 시키셨어요? 이거 반칙인데 우리가 먼저 왔는데. 여기 아, 학생 있어요? 대학원. 이었다가 대학원. 아, 지금 대학원. 대학원에서 뭐 전 무슨 거야? 전공이. 아 수. 아유 야 좋네. 두 분 다. 네. 근데 수의학과는 저쪽 아니에요? 저 수원 쪽이 있잖아요. 아 그거 너무 운전이. 형님. 네. 너무 운전이. 형님. 네. 형님, 소원인데 뭐 일부러 여기다 왔다 갔다 했어. 아, 너무 먼저 깨졌어요. 아, 네. 내가 그러니까, 아니 저 때는 저 수원에 있었거든. 형님, 그래, 그럼 80학번 아니야. 뭐 그걸 지금 얘기 어딨어? 나 82예요, 자꾸.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오시면 주로 뭐 드세요? 스키야키. 아, 스키야키가 맛있구나. 아까 우리 시킨 거. 사장님이 그 일본 그 식문화 이런 거에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네. 맥주 뭐 이런. 일본에도 자주 가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저번 주에도 갔다고. 아. 저번 주에도. 갔다고. 아 요리 연구하러 가시는 거예요? 놀러. 사장님, 이거 계란 소스. 여기다가 계란에다가 뭐 다른 거 안 넣고 안 넣고 네. 이렇게 계란만 해서 찍어 먹으면 네. 되는 건가요? 어차피 얘가 뜨거워서 아. 이 계란이 있거든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기 다른 데보다는 국물이 약간 좀 건축하네. 네, 저기 조금 있는 편이에요. 아 그죠. 이게 강동식이랑 강서식이고. 아, 네. 일본 강동식. 좋은데 가면은 어. 좋은 고기를 구운 다음에 어. 야채 맞아, 넣고 맞아. 해가지고 맞아. 야채에서 국물이 나와서 맞아, 하는 맞아. 건데 저희는 조금 여기는 학생들도 아, 가성비가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고기가 익어서.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스키야키를. 맛있네. 이 좀 진하네. 야채 맛이 좀 많이 국물에 울고 이러면은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일단 가성비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대신 고기류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환상이에요. 저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키야키 집도 가봤거든요. 그럼 네. 아마 공연하러 갔었죠 공연. 네네네. 거기랑 맛이 비교하면 어때? 아무래도 뭐 가격 이런 걸 이제 뭐 그렇죠. 고기에서 하면은 가성비는 나쁘지 않아요. 가성비가 최고다. 거기는 그러면... 고기도 정말 1등급을 쓰고 비싸. 예, 비싼 집을 사용하는데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들이 뭐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돈을 내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요리가 굉장히 저렴한 느낌이 전혀 없는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예, 있을 거 다 있고 맛도 있고 맛도 먹으면. 있고 아니 심지어는 기호에 따라서 더 맛있어 할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근데 또 고기 먹으니 맛있네. 맛있다니까. 맛있네. 여기 저 계란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 사실은. 부드러워지고 이런 스키야키의 최대로 맛있게 먹는 법은 이 안에 있는 재료를 한꺼번에 먹는 재미인 거예요. 고기 넣고 야채 넣고. 야채 넣고. 두부까지. 한꺼번에 섞으니까 식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보들보들, 야들야들. 맞아요. 꼬들꼬들 쫀득쫀득. 어우, 이 안에 밥을 같이 먹어야 되잖아. 근데 이 집은 너무 간이 잘 돼 있어서 복주머니 안에 찰떡 같은 게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향이 유부 안에 무슨 찹쌀을 넣었어요? 아 네. 아. 유부 모찌 주부님. 아 유부 모찌. 아 보통 이제 어묵이거나 그렇지, 야채가 그렇지. 들어있거나 그러는데 아 맞아요. 와 기대치 못했는데 여기 쫀득쫀득한 모찌가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원래는 다 드시고 우동이나 죽으로 또 해 드실 수 있어요. 아, 여기 나 여기에 네, 그 국물이랑 야채 더 넣어도 아, 나오는 거예요? 아, 아 나왔습니다. 이야. 요거 한 조각씩 드시는 걸로. 한 조각씩 드세요. 네. 아유, 고맙죠. 이야, 이러다 보니까, 어우. 고기가 제대로네요. 사장님, 이건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뭐야, 그냥 손으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이거 드셔보시라고. 자, 카이 하나 먹어봐. 네. 나는 이따 또, 내가 입이 짧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야, 이 고기 두께가. 예. 와. 아니, 우리 음식 속에다. 와. 오. 맛있네. 안녕하세요. 오. 뭐라고? 아니. 네? 어, 맛있어. 포장도 돼요? 네, 돼요. 어, 고기 아니, 왜냐면 너무 잘 쓰셨네. 고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항상 이 돈가스 샌드위치를 먹으면 빵이 되게 난감하거든요. 너 먹어봤어? 그럼요. 어, 그거 나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정도면 에이스야? 그럼요. 어, 그래? 왜냐면 어. 이거를 굳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밀가루 같아가지고 고기랑 잘 안 어울리기도 하는데 지금 비율이 되게 좋고 빵을 그 통식빵을 받아서 그걸 조금 두껍게 써는 편이에요. 그게 화면에 눌려져가지고 맞아요. 좀 씹었을 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이 맞아요. 빵이랑 고기의 합이 네, 맞아요, 맞아요. 맛있네, 사장님. 뭐 시킬 줄 알아. 그죠, 맛있죠. 나 잘 시킨다니까. 형님 나 잘 시켜. 깜짝 놀랐어. 하나만 더 시킬까? 사장님, 나 이거 하나만 더 줘. 이거 맛있네. 이거 하나 더 줘. 샌드위치 하나만 더. 하나 더요? 네. 또 오래 걸리나? 어? 오케이. 12분 정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맛있지? 이거 맛있다. 아, 그래요. 어쩐지 지금 저 말에 힌트가 온 거야. 고기를 바로바로 하는구나. 너무 삶아버리면 투석돼갖고 맛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시키면서 모르니까 12분 이 얘기가 시간을 정확히 재서 가는 거야. 아이야, 이거 맛있어, 이거, 사장님. 이야. 전통 일본식 돈가스인데, 돈가스 전문집보다 더 잘 시키겠어. 어, 맛있네. 하나 넘어가 봐도 될까? 우리 이거. 어. 근데 원래 요리를 좋아하셨어요? 네. 음식 만드는 솜씨가 정말 좋아. 짱나는 일. 뭔가 전통적이지 않은데 맛있어. 맞아요. 약간. 부장님 돌아가십니다. 감탄이 많이 먹어가지고 돌아가십니다. 미안합니다. 지병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아, 살아볼 수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